대대적인 리밸런싱을 예고한 SK그룹이 배터리 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 E&S의 합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SK이노베이션과 SK E&S는 이사회를 열고 합병 세부 계획을 논의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엄수빈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SK그룹에서 자산 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 에너지 공용기업이 출범합니다. SK이노베이션과 SK E&S는 오늘 각각 임시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. 합병 방식은 수평적 합병으로 이뤄집니다. 수평 통합 방식의 사내 독립기업 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되면 SK E&S는 기존 조직이나 사업구조 등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. 가장 주된 쟁점은 합병 비율입니다. 당초 SK이노베이션과 SK E&S가 1대2로 정해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으나 SK이노베이션 주주 반발을 가라앉히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1대1.2로 결정됐습니다. 두 회사의 이번 합병은 전기차 캐즘, 즉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배터리 부문 자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알짜 기업인 SK E&S를 통해 SK온의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정유, 석유화학,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이노베이션과 액화천연가스, 태양광, 수소, 풍력 사업을 주로 하는 SK E&S의 통합으로 SK그룹은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두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SK이노베이션이 약 77조 3천억 원, SK E&S가 약 1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. 이번 합병 안건은 내일 열리는 주식회사 SK 이사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입니다. 주식회사 SK는 SK이노베이션 주식 36.22%, SK E&S의 주식 90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금 보유가 우수한 데다 영업이익률도 우월한 SK E&S가 SK이노베이션에 합병될 경우 기존 최대 주주인 지주회사 SK의 일반 주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높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엄수빈입니다.